네, 오늘 데일리한 2024년도 7월 25일자 기사입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 40% 하향, 자녀 공제 1인당 5억으로 10배 상승했고, 2024년도 세법, 최상병 특검법 반대, 104표, 국회 재표 결사 아슬아슬 부결, 카카오 노조 회사와 직면 위기 함께라는 기사입니다. 아주 잘한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상속세 최고 세율 40% 하향, 자녀 공제 1인당 5억으로 10배. 그 전에 5천만 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뭐전그저 자녀들이 전세 보증금도 안 되는 돈 5천만 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집한채 가지고 자식한테 나눠줄래 해도 5천만 원 주고 나면은 그거 다 상속세로 뺏기고 증여세로 뺏기고 그러죠. 상속세가 한 5천만 원, 공제는 5천만 원 어디 코에다 대겠어요? 정부가 상속세 최저 세율을 대상을 늘리고 최고 세율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게 현실적인 거죠. 자녀 공제 금액도 종전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크게 늘린다. 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세부담 적정화 등 조세제도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 감면, 정비 및 세원 투명성 제고를 지속 추진해 합리적인 조세 정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세제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난 세금을 거뒀잖아요. 그냥 그왜 엉망진창이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세제는. 구체적으로 상속 증여세는 과표와 공제 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최고 세율을 30억 원 초과 50%에서 10억 초과 40%로 대폭 낮췄다. 최저 과세 표준 또한 10억 이하 10%에서 2억 원 이하 10%대로 확대했다.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그간은 종전과 같다.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은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10배 높였다. 가상 자산 과세 또한 2년 미뤄진다. 600만 코일러를 안도. 좀 뭐가 안도된 게 있어야지 계속 잠만 일어나면 세금 올리고 아주 불안해서 못 살았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가 다른 것은 잘했는데 이 세금하고 부동산 문제, 뭐, 그때 당시에 부동산 값 뛰니까 사람들 다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저출산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누가 집이 오른데 애를 낳고 살겠어요, 그게? 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인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과세 인프라 구축, 소비자 보호 등 전반적인 체계를 보다 점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부터 이루어진다. 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 개정안은 일종의 정부안으로 이를 토대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거 잘했어요, 이건. 민주당이 뭐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들고 일했을 거예요, 아마. 세금 뜯어먹는 것이 아주 민주당이. 그래가지고 갖다, 최상병 특검법 반대 104표, 국회 재표결사 아슬아슬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제2 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는 이탈표가 나온 끝에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것이라 한동훈 대표가 공언한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 추진 등 여권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병 특검법 법안을 재표결에 붙였다. 출석 의원이 299명 중 찬성이 194, 반대가 104표, 무효 1표로 최상병 특검법은 부결됐다. 찬성이 6표만 더 있었으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가결되는 파국을 맞이할 뻔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 이 거대 야당이 이 짓을 하니 참.
카카오 노조는 회사와 합심해 최근 김범수 창업자 경영쇄신 위원장을 구속 수감과 경영위기에 대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 지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카카오가 직면한 위기는 노사가 극복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했고 대화를 통해 방안을 함께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솔직히 현실성 없는 상속세는 오히려 법을 어기고 불법 상속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5천만 원 주고 자식이 저기 전세 보증금도 안 되는 돈 가지고 뭘 쓰겠어요? 부모가 이제 죽게 생겨서 그거는 집 팔아서 나눠줄 때 5천만 원 주면 그돈 어디 코에다 붙이겠어요? 현실적으로 아무 쓸모도 없죠. 이 5천 원 받아가지고는. 그래, 전세 보증금도 안 되는 액수예요. 1인당 5억 면제 상속세는 현실적이고 매우 수긍이 가는 법안이라고 대찬성해요. 그리고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최상병 특별법 거부를 했는데 거대 야당이 대통령 고유 권한까지 밀고 들어오는 안하무인격 태도는 이재명의 교만 때문이에요.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거대 야당을 만들어준 걸 후회하고 국민의힘당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당이 올라가고 거대정 만들어주면 민주당 어떻게 됩니까? 계속 추락하고 있잖아요, 지지율이. 그래서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이재명은 이 거대 야당이 이재명을 보고 준 거라고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문정부가 만든 무리한 세법이 용정부에 들어와서 수정 보완 폐지된 걸 찬성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 전에 했던 때가 국민들이 모든 것이 예측 불허한 그냥 문정부 때 세금은 국민들 불안에 떨겠어요. 빚어둬서 세금을 내는데 그게 한계가 있죠. 그게 오늘 이뭐저 상속세 이건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실성 있고 이 정도 돼야 맞아요. 델리안 2024년도 7월 25일자 기사, 상속세 최고 세율 40% 하향, 자녀 공제 5억 10배 상승, 2024년도 세법. 이거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나는. 최상병 특검법 반대 104표, 국회 재표결서 아슬아슬 부결, 카카오 노조 회사와 직면 위기 함께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